영어 실력이 나쁘면 조기 교육이라는 식의 바이링구얼인 아이들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혀진 게두 가지 있어요. 본질을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뱃사입니다. 최근 뱃사가 바이링구얼 육아를 하는 이유에 대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물론 좋은 관심도 있었지만 지적과 비판, 날선 말도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요. 뱃사가 전달드리는 육아 정보들 중에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이링구얼 육아라는 것은 당연히 선택의 영역이죠. 그래서 관심 있는 베프님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뱃사육아 바이링구얼이라는 책을 무료로 PDF로 제공한 적이 있었어요. 뱃사가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된 것은 리서치를 하다 보니 아기 외국어 노출, 바이링구얼이라는 주제에 대해 저의 기존의 편견들이 크게 바뀌게 되었고, 제게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 준이 지식들에 대해 많은 분들도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책에는 바이링구얼 육아를 할지 말지 고민이 되신다면 어떤 점들을 유의하셔야 하고, 만약에 하기로 선택을 하셨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뱃사가 기존에 무료로 배포했던 이 PDF나 기존 영상들을 보지 않고 이 영상 하나만 보셨을 때 바이링구얼에 대한 편견이나 조기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한국 정서를 고려하면 이 육아 방식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섬세하지 못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께 편견과 공포심을 가져다 드렸던 바이링구얼 육아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짜 단점은 뭐고 가짜 단점은 무엇인지 조금 더 상세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결론부터.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로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검증 안된 육아 방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냐. 한국은 강력한 모노링구얼 사회이고, 바이링구얼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영어 못하는 부모님들도 할수 있다고 하는 바이링구얼 육아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낯설거나 위험하거나 입증되지 않은 방식이라고 느끼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해요. 뱃사 역시 많은 베프님들이 영어를 못하는데 저도 할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남겨주셔서 영어를 못해도 정말 괜찮을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가지고 리서치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생각보다 많은 이중언어 전문가들과 경험자들이 이렇게 배워서 하는 바이링구얼 육아가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이 책은 미국에서 한 외국어 교육학 교수님이 포르투갈어를 배우면서 아이를 영어와 포르투갈어 바이링구얼로 키운 경험담을 들려주는 책입니다. 이두 권의 책은 이중 언어학 교수와 학자들이 바이링구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근거에 기반한 실질적인 조언들을 주는 책인데요. 뱃사가 바이링구얼 자체에 대해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었고, 배워서 하는 바이링구얼 육아에 대한 진짜 전문가들의 의견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책을 쓸때 읽었던 건 아니고 최근에 댓글로 어떤 베프님이 알려주셔서 바로 읽어봤는데요. 바이링구얼 분야에 해박하고 많은 바이링구얼 가정을 상담하시는 미국의 한 소아과 의사가 배워서 하는 바이링구얼에 대해 이런 의견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꼭 한국의 전문가가 의견을 내거나 연구를 진행해야 검증되었다고 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라고 판단해요. 이중언어 전문가들의 이러한 의견들이 개별 언어에 따라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해당되는 특정 언어를 명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둘째, 영어를 모국어처럼 잘하는 사람이 들려주는 건 바이링구얼이고 괜찮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배워서 들려주는 건 조기교육이고 나쁘다. 이 영상의 주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이에게 영어로 말한다. 라는 사실만 보고 영어 조기 교육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영어 실력이 좋으면 바이링구얼, 영어 실력이 나쁘면 조기 교육이라는 식의 지적도 받았고요. 바이링구얼 환경이냐 조기 교육이냐의 차이는 부모가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와는 무관해요. 물론 옛날 프레임으로 봤을 때 부모가 영어를 못하면 영어로 말을 해준다기보다는 한국어로 영어를 하나하나 가르치는 식의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아이한테 영어로 뭔가 해? 그건 조기 교육이야.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본질을 봐야 합니다. 일단 바이링구얼이라는 단어는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많은 이중언어 학자들은 바이링구얼이라는 개념은 꼭 유창함, 원어민 발음 이런 식으로 정의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두 언어가 소통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고 활용되어야만 하는 맥락이 존재하느냐, 두 언어 모두 나름의 특별한 니즈와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이죠. 뱃사는 외국어로 소통한다는 것을 지향하는 바이링구얼 육아가 조기 교육이다 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영어라는 단어가 한국 문화 속에서 감정적으로 교육과 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으며 여기에 어린 아기가 개입되는 순간 이에 대해 자동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조기 교육이 나쁜 이유는 명백합니다. 아직 발달 단계상 인지교육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뭔가 억지로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비롯한 여러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뱃사도 100%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교육이 아닌 언어로 접근해야 한다고 여러 번 언급하였어요. 모든 아이들은 신생아 때부터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듣고 습득할 수 있는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지고 태어났고 한 언어를 들은 아이들은 한 언어만, 두 언어를 들은 아이들은 두 언어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에게 언어를 교육하려고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행위가 소통이 아닌 교육이 되는 건 아니에요. 셋째,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배워서 들려주려고 하면 부모님이 너무 힘들다. 이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잘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배워서 들려주려고 하다 보면 더 어렵고 스트레스가 될 확률이 당연히 더 높겠죠. 이에 대해서는 책에서 이와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모든 육아의 대전제는 부모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다고요. 바이링구얼 육아를 하더라도 실제 모습은 다 제각각일 거예요. 전업 육아 중인 엄마나 아빠가 어떻게든 배워서 해주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점심시간에 영어 회화를 배우기로 마음먹은 분도 계실 거예요. 원어민과 만나게 해주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부모님이 영어를 잘해서 어렵지 않게 일상생활 속에서 영어를 들려주는 분도 있을 거고 독박 육아로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자는 시간을 쪼개어가면서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를 들려주는 분도 있을 겁니다. 육아하면서 영어 실력을 조금씩 성장시키는 게 몸은 좀 힘들어도 정신적으로 너무 즐겁고 재밌는 분도, 영어라면 진절머리가 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로 퉁쳐서 배워서 들려주는 건 부모에게 힘들고 단점이 더 많아요. 라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뱃사는 이런 개별적인 상황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뭔가를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일관된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해라, 하지 말아라 딱 잘라서 결정 내려줄 걸 기대하지 말고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상태인가, 내가 이걸 했을 때 장점이 큰가 단점이 큰가 부모님이 주체적으로 고민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만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셔야겠죠. 한국에서 바이링구얼 육아를 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사회적 편견들도 물론 있고 영어를 딱딱한 교육으로 배운 탓에 스피킹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외국어를 사용하는 베이비시터를 구하기도 외국에 비해 더 어렵죠.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을 감내하고서라도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아이에게 한국어 인풋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충실하게 주면서 영어를 하루 한 문장씩 익혀서 실생활에서 들려줘 보고 싶다는 분들이라면 저는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도요. 반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실 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런 분들은 단점이 장점보다 클 수 있겠죠. 너무 좋다 나쁘다라는 이분법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의 외국어 습득에 관한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각자 상황에 맞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많은 분들이 아이에게 일상 속에서 영어를 들려주고 싶은 의지도 강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한데 영어를 못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민들에 영어 못하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포기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한 명의 육아 동지 엄마로서 최대한 방법을 찾아드리고 도와드리고 싶었지요. 그래서 책과 강의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넷째, 모국어가 중요하다. 제가 여러 영상과 책에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외국어는 필수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살아간다면 한국어를 잘하는 건 필수죠. 그러기 위해 충분한 한국어 인풋을 아이에게 주는 것은 당연히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요.
그러나 모국어가 중요하다는 문장과 어릴 때 외국어를 알려주면 모국어 발달이 저해된다는 문장은 동일 문장이 아닙니다. 모국어 인풋이 정상적이고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단순히 아이가 어릴 때 다른 언어를 들려준다고 해서 아이의 모국어에 영향이 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살펴본 모든 언어학적 자료들은 일관되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 바이링구얼이 상당히 흔한 선진국에서도 아이의 모국어 중추를 잡아주기 위해 특정 나이 이전에는 한 가지 언어만 들려주는 게 좋다고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책에서는 한 이중언어학자의 의견을 간단하게 이렇게 인용하였어요. 바이링구얼 환경이 아이의 모국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바이링구얼 환경도 바이링구얼 환경 나름이지요. 일단 환경적인 측면은 제쳐놓고 어릴 때 외국어를 들으면 무조건 모국어 발달이 저해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미국에 살면서 집에서 3살까지 한국어만 쓰다가 유치원부터 영어로 수업받기 시작한 한 아이를 가정해 볼게요. 이런 경우를 순차적 바이링구얼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초반에는 한국어가 지배적인 언어인 바이링구얼이다가 점차 영어가 지배적인 바이링구얼로 바뀝니다. 이 아이는 모국어의 기초가 잡힌다고 하는 2돌 혹은 3돌까지 영어가 아닌 한국어만 들었기 때문에 영어 기초가 없고 영어 구사력은 모노링구얼인 미국인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국어의 기초가 잡히는 게 중요하다는 건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모국어의 기초가 잡히는 게 중요하다는 건 한국어를 먼저 마스터하라는 게 아니라 뇌가 발달하는 시기에 정상적인 언어 발달 단계를 정상적으로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어 지능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개별 언어와 무관하게요. 뇌 속의 두 언어는 이렇게 따로따로 발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그림이 맞다면 영어 실력이 성장할 때 한국어 성장이 최소 멈추거나 오히려 후퇴되어야겠죠.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런 그림이 맞다는 겁니다. 표면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이렇게 각자 있지만 각 언어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언어 지능이 존재해요. 이 언어 지능은 영어를 들었을 때에도 성장할 수 있고 한국어를 들었을 때에도 성장할 수 있고 일반 지능이나 실행 기능 등 다양한 능력치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어 스킬이 늘든 한국어 스킬이 늘든 이 아이의 언어 역량, 언어를 가지고 사고하는 능력은 성장해요. 여러 언어를 들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더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이 공통적인 언어 지능이 정상적으로 잘 발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언어들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연구들은 바이링구얼이 언어 지능의 발달 측면에서 뒤떨어진다는 근거가 없다. 습득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여전히 정상 범위 내에 들어오며 결국에는 바이링구얼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은 두 언어를 완전히 습득할 수 있다. 바이링구얼 아이들과 모노링구얼 아이들이 언어 지연을 경험할 확률은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모국어의 기초를 잘 잡아야 한다는 말은 뭘까요? 이건 어릴 때 어떤 언어를 듣던지에 상관없이 좋은 인풋을 양껏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어와 영어를 똑같이 모국어처럼 잘하는 사람이라면 아이에게 둘 다로 말하던 한국어로만 말하던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어만 들어야 모국어의 기초가 잡힌다는 뜻은 아니에요. 바이링구얼인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모노링구얼인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언어 구사력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 결과들은 많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습득한다는 것이죠. 물론 두 언어 인풋을 충분히 받는다는 전제하에요. 이 연구들은 영어와 스페인어, 독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들에 대해 진행되었고요. 샘플은 작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어, 영어, 바이링구얼인 경우에 대한 한 연구에서도 바이링구얼과 모노링구얼 아이들 사이에 모국어 수준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만약 아직도 이게 한국어, 영어 쌍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말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드신다면 이중 언어 습득 아동들은 충분한 언어 자극을 받는 한 단지 조금 늦은 속도로 습득이 진행될 뿐이지 결국 양쪽 언어 모두 완전하게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인 언어학자들이 쓴 언어의 아이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두분다 영국에 살고 계시고 당연히 아이들을 한국어와 영어라는 이중 언어 환경에서 키우셨는데 만약 이 말이 한국어와 영어 바이링구얼의 경우는 특수한 예외라서 해당되지 않는다면 책에 이런 문장이 있을 리 없겠죠. 한국어 책이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언어인지에 관계없이 아이들은 여러 언어를 무리 없이 익힐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한 언어만 익히는 모노링구얼이 정상이고 바이링구얼이 되면 모노링구얼에 비해 개별 언어에 대한 역량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간혹 있는데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한참 동안은 바이링구얼이 좋네, 모노링구얼이 좋네 이런 논장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가 더 좋고 나쁘고보다는 그냥 둘이 너무 달라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두 언어에 노출된 바이링구얼이 나이들의 뇌는 두 언어라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모노링구얼과 약간 다른 방식으로 언어를 처리하게 돼요. 실제로 뇌를 촬영해 보면 두 그룹의 아이들이 언어 활동을 할 때 뇌 활동 양상도 약간 다르고 뇌 영역별 회백질 볼륨 등도 약간 달라요. 이렇게 언어 처리 시스템이 다른 두 그룹을 동일한 모노링구얼용 언어 측정 도구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고요. 언어 측정 도구가 더 정교해지고 뇌 촬영 등 여러 기법들이 도입되면서 바이링구얼의 부작용에 대해 논하는 연구 자체가 요즘에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부작용이 절대 없어 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벳사가 느낀 이 학계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전히 모노링구얼과 바이링구얼이 다른 게 아니라 모노링구얼은 정상이고 바이링구얼은 비정상이고 이건 뭔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우시다면 물론 그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이링구얼 육아를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요지는 모노링구얼과 바이링구얼은 다르다. 그러므로 단순히 모노링구얼인 어른이 외국어를 공부해본 경험에 기초해서 헷갈릴 것 같은데 첫 번째 언어가 완전하지 않은데 두 번째 언어를 들려주면 첫 번째 언어에 악영향이 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언어인지와 관계없이 어릴 때 두 언어에 노출된다고 해서 아이들의 언어지능이나 개별 언어 구사력이 모노링구얼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물론 양쪽 언어 모두 유창하고 좋은 언어 인풋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좀 더 개별적인 한국에서의 바이링구얼 육아라는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바이링구얼 환경이 아이의 모국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다. 바이링구얼 환경도 바이링구얼 환경 나름이다 라고요. 일단 벳사가 이야기한 한국에서의 바이링구얼 육아 환경은 일반적으로 연구되는 바이링구얼 환경과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의 영어가 유창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강력한 모노링구얼 사회인 한국의 상황. 일단 부모님의 영어가 유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 먼저 볼게요. 이 부분은 바이링구얼 육아를 하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바이링구얼 육아를 한답시고 아이에게 충분한 질 좋은 언어 인풋, 즉 한국어 인풋을 잘 주지 못한다면 아이의 언어 지능이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게 저해되겠죠. 간혹 해외 이민 가정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서 잘 적응했으면 하는 마음에 부모가 집에서 부족한 영어 위주로 쓰려고 하다가 아이의 전반적인 언어 환경이 아주 빈곤해지는 거예요. 이는 부족한 영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인풋을 줄 수 있는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풋을 배제해서 결국엔 빈곤한 인풋만 받게 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부모님의 아이의 영어만 너무 신경 쓰다가 아이와의 풍부한 대화, 정서적인 교감, 이런 것의 중요성도 잊은 거고요. 이런 경우에 전문가들은 유창한 모국어 위주로 아이와 대화하세요 라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너무 영어를 해라 말라, 뭐 아니면 도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조언의 본질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지 말지 판단을 내릴 수 있죠. 왜 영어를 해도 된다, 영어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가. 중요한 건 부모님이 아이에게 영어든지 한국어이든지 유창한 언어 인풋을 충분히 주느냐입니다. 한국에 있든 외국에 있든 상관없어요. 즉 바이링구얼 육아 때문에 아이의 언어 환경이 빈곤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책에서도 언급하였고 지난 영상에서도 벳사가 이렇게 언급하였어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아이에게 어떤 언어든지 관계없이 풍부한 언어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은 육아의 필수 원칙 중 하나입니다. 바이링구얼은 선택 과목이라면요. 책에서 제가 생각하는 바이링구얼 육아의 방향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 발짝만 앞서가기. 아직 아이는 언어 수준이 낮으므로 부모가 충분히 배워서 틀리지 않게 들려주면서 본인의 언어 실력과 아이의 언어 실력을 함께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프리토킹을 못해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또 명심하셔야 할 것은 한 발짝 앞서가기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의 현재 언어 발달 단계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 간단한 영어 단어나 문장들만 하루 종일 말한다면 영어 실력은 그렇다 치고 아이의 언어 지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적어도 아이의 현재 수준에 맞는 혹은 약간 앞선 수준의 문장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수준을 갖춰야만 한국어로 말해주는 시간에 비해 언어 환경이 크게 빈곤해지지 않게 될 거예요. 만약 아이의 언어 발달 단계보다 내가 영어를 못한다. 그럼 지금은 내가 영어를 한마디도 안 해야 되냐? 꼭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내 영어 실력이 부족할 때는 영어로 풍부한 언어 인풋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어를 말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바이링구얼 육아 초기에는 한국어 사이사이에 자신 있는 문장들만 영어로 말해줘도 괜찮을 수 있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밖에 안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실력을 높여서 정해진 시간에는 되도록 한 언어만 사용하는 게 더욱 의미 있는 바이링구얼 환경이 되긴 하지만요. 뱃사는 책에서도 언급하긴 했지만 수많은 가정들, 한국 부모님들은 영어를 못하니까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언어 환경이 빈곤해질 거야, 모국어 기초가 흔들릴 거야, 이런 가정들을 세워놓고 안 돼, 바이링구얼은 영어 유치원이나 외국에서만 하는 거야, 한국에서는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싫어요. 왜 안 될까? 어려운 상황은 맞구나.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어요. 바이링구얼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이들의 뇌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언어들은 정말 서로를 방해하기만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우리 아이에게 좋은 건지 스스로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강력한 모노링구얼 사회인 한국의 상황,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사실 뱃사가 한국에서 바이링구얼 육아를 할 때 아이의 한국어 실력이 뒤떨어질까 별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환경은 언어 습득에 있어 아주 중요하거든요. 한국이라는 강력한 모노링구얼 사회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한국어 습득을 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교육을 받고, 한국어로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어로 TV도 보고, 책도 읽고, 게임도 할 거예요. 단지 인풋의 양에서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한국어가 아이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더욱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친구들과 재밌는 얘기도 하고 재밌는 TV도 하고 재밌는 게임도 할 수 있는 언어이니까요. 물론 부모님과 사이가 좋고 부모님과 영어로 말하는 습관이 잘 되어 있다면 영어도 계속 아이의 마음속에서 괜찮은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겠죠. 바이링구얼 육아를 할 때에는 이렇게 이 언어가 아이에게 재밌고 즐거운 그리고 유용한 언어가 될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영어 유치원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가서 즐겁게 뛰어놀기만 하는 곳이라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영어 유치원은 누리과정 밖에 있기도 하고 부모님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좀 더 인지교육 중심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영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뱃사는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모노링구얼 사회인 만큼 가정 환경 속에서 아이가 어릴 때 작게나마 바이링구얼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는 바이링구얼 환경을 만들어주려면 엄청나게 돈을 써야 하니까요. 영어 유치원, 해외 이민, 원어민 학원, 과외 이런 것들이겠죠. 저는 이 모든 것들에 비해 부모님이 아이가 어릴 때 바이링구얼 육아를 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고 아이에게도 스트레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크라센이라고 하는 명망 있는 언어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낮은 불안 환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인풋을 받는 것이다 라고요. 아이가 집에서 부모와 노는 상황만큼 불안하지 않은 환경, 수준에 맞는 개인화된 인풋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또 있을까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이링구얼 환경 자체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아무 신경 쓰실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만약 바이링구얼의 장점들을 듣고 단점들도 고려해보고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면 바이링구얼 육아라고 하는 방법이 다른 많은 방법들에 비해 상당히 괜찮은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이링구얼인 아이들이 모노링구얼인 아이들에 비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혀진 게 두 가지 있어요. 미리 밝힐 점은 이 단점들은 시기와 관계없이 나타났다. 즉 조기 외국어 노출의 부작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바이링구얼이 되는 것의 단점이죠. 첫째, 어휘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이미 근거와 함께 언급한 바 있는데요. 대체로 바이링구얼인 아이들은 모노링구얼인 아이들에 비해 개별 언어 수준에서는 어휘력이 부족한 양상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개별 언어의 인풋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어휘라는 건 문법이나 소리 등 다른 언어 분야에 비해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바이링구얼 아이들의 각 언어에 대한 어휘는 어떤 언어를 일찍 접했냐 늦게 접했냐 보다는 인풋의 크기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결론들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인풋의 양도 중요하지만 각 언어가 주로 포함하는 어휘들의 성격이 비슷한지 다른지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미국의 해외 이민 가정과 국제 결혼 가정의 바이링구얼들을 비교해 볼게요. 해외 이민 가정의 아이들은 보통 순차적 바이링구얼입니다. 집에서 한국어만 쓰다가 사회에 나가서 영어를 배우게 되는 경우죠. 이 아이의 한국어 어휘는 주로 집에서 쓰는 말들에
영어 어휘는 주로 사회에 나가서 쓰는 말들에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결혼 가정의 아이들은 보통 동시적 바이링구얼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때부터 양쪽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언어 인풋을 받은 경우인데요. 이 아이의 한국어 어휘는 주로 집에서 쓰는 말이지만 영어 어휘는 집에서 쓰는 말과 사회에서 쓰는 말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순차적 바이링구얼보다 동시적 바이링구얼인 아이들이 더 어휘가 다양하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이링구얼인 아이들은 어휘에 불리하다,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도와 같이 접근하시기보다 이것도 본질을 보시면 이게 단점인지 극복할 만한 단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다미와 육아하는 방식을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저는 다미와 현재 하루 두세 시간 정도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고 주로 아침에 일어나서 어린이집에 가기 전까지 영어로 대화하고 책도 영어로 읽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다미의 영어 어휘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나 옷 갈아입기, 양치질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말들을 주로 할 것이고 책도 읽고 이런저런 내용으로 대화도 하긴 합니다만 시간 자체가 길지 않으니 아주 많은 어휘들에 노출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반면 대부분의 시간에 한국어 어휘를 들을 텐데 이 한국어 어휘들에는 아침에 다미가 영어로 듣는 어휘들이 거의 다 포함됩니다. 저는 이 상황을 놓고 잘 생각해 봤을 때 다미가 겪는 한국어의 어휘적인 불리함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유치원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다만 영어 어휘는 좀 부족해질 수 있겠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다미의 유창한 영어 아웃풋을 위해 바이링구얼 육아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아이의 언어별 어휘는 둘 다 완벽히 챙겨줄 수는 없다는 것, 부모와 아이의 선택의 영역이 된다는 것, 그러나 한국에서 교육받을 아이에게 한국어 어휘가 더 중요한 것은 명백하다는 것, 이 정도로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참고로 개별 언어당 어휘가 아니라 두 언어를 합친 총 어휘 기준으로 측정해보면 바이링구얼인 아이들은 모노링구얼 아이들에 비해 어휘력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좀 더 높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휘력의 차이는 개별 언어의 지식 차이이지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부족하다거나 사고력이 부족하다거나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언어적인 갭이 생겨버린다거나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휘 습득에는 따로 결정적인 시기가 없기도 하고요. 뱃사는 어휘력이 풍부한 아이로 키우는 것의 핵심은 외국어 노출 여부보다도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둘째, 어떤 단어를 떠올리는 스피드가 약간 느려질 수 있다. 이견이 있긴 하지만 역시나 대체로 인정되고 있는 바이링구얼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그림을 보고 단어를 말하라고 했을 때 바이링구얼인 아이들이 모노링구얼인 아이들보다 약간 느리게 이 과제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노링구얼과 바이링구얼의 뇌가 다르기 때문이며 바이링구얼인 아이들의 뇌는 두 언어라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두 언어체계 모두 어느 정도 항상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혀져 있어요. 즉 준비된 두 언어 중에 하나를 억제하고 다른 하나를 선택하는데 어느 정도 정신적인 리소스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어떤 단어를 떠올리는 속도를 늦춘다는 단점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 전전두엽의 고등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바이링구얼 아이들의 실행 기능이라는 장점에 대해서는 책에서 좀 더 자세히 언급하였어요. 특히 바이링구얼인 아이가 두 언어를 균형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언어의 스킬이 떨어지는 경우 어떤 단어를 떠올리는 스피드가 많이 느릴 수 있고 이는 유창하게 말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어요. 실제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 효과가 불러올 수 있는 단점은 tip of the tongue 현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뭔가 말이 기억이 안 나서 그거 뭐지? 뭐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현상을 모노링구얼 아이들에 비해 바이링구얼 아이들이 조금 더 자주 경험한다는 거예요. 특히 잘 못하는 언어로 말할 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단점 역시 아이가 언제부터 외국어에 노출되었는지보다 각 언어의 인풋을 얼마나 받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인 언어가 좀 더 확실한 아이들은 이런 단점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물론 장점의 영향도 좀 적어질 수 있겠죠. 그러므로 바이링구얼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가 두 언어를 모두 비교적 유창하게 말해야 되는 게 1순위인지 혹은 메인 언어만큼은 막힘없이 술술 말할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여주는 게 1순위인지 고민하셔서 두 언어의 노출 비중을 정해주시면 좋겠어요. 뱃사의 경우 일단은 후자의 무게를 더 두고 있지만 나중에 다미의 선택에 의해 전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외에도 이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만 5세 이후 고급 문법 지식의 습득 속도가 좀 더 느려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만 느리더라도 다 완전히 습득할 수 있다고 해요.
뱃사가 아기 외국어 노출 관련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리서치를 하다 보니 저 스스로도 이 주제에 대한 편견이 많이 극복되었고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이 주제에 대해 강한 편견과 근거 없는 공포, 오해가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과 달리 해외의 많은 언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런 방식으로 육아하는 게 결코 나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았고 이런 내용들을 한국의 부모님들께도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무조건 안 돼라는 말과 달리 괜찮다고 하는 말도 상당히 있다. 이런 것들도 알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요. 그리고 한다고 해서 무작정 하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책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바이링구얼 육아라는 게 단순히 영어를 잘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아한 영어 강의의 경우 이 책을 읽고 좀 더 도전해보시고 싶은데 좀 너무 막막하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시중에 이런 종류의 강의가 없기에 좀 더 베프님들께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이링구얼이라는 단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외 거주, 국제 결혼, 원어민, 유창암 이런 언어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바이링구얼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렇게 인식하시고 있는 것은 뱃사도 알고 있고요. 이게 두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아이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하지만 뱃사는 본질적 의미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영어를 교육이 아닌 순수한 언어로 접근하고 싶다는 뱃사의 강력한 바람을 담아 바이링구얼, 즉 두 언어, 이중언어라는 이 용어를 계속 사용하려고 해요. 만약에 더 나은 용어를 발견한다면 변경할 수도 있으니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전달드리는 정보나 바이링구얼 육아를 하겠다는 제 결정과 전혀 무관하게 가끔 아이에게 영어를 들려준다고 했을 때 그것이 아이의 밝고 행복하게 뛰어노는 시간을 희생시키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가 즐겁게 뛰어놀 때 부모가 영어로 말한다고 해서 아이의 즐거움이 감소하진 않습니다. 아이와 상호작용하고 놀면서 언어만 바꾸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지 책상에 앉혀놓고 단어를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모르고 혹은 그냥 마음이 불편해서 외면하지 않고 정확히 알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 본인 스스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상황에 딱 맞는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는 모든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충분히 이 정도는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뱃사였습니다.